1인자 앵이의 레이저 눈빛의 얼음. 숨을 죽이다 못해. 아이고 아이고 점점 작아지는 베베토. 베베토 없다. 없다. 백가라. 아 백가라. 1인자가 이렇게 자상하게 생겼는데요. 꾹 참았던 화가 치밀었는지 격해지는 앵이. 백가랐잖아요. 할 수만 있어요. 어, 살살. 앵이가 다가서니 슬금슬금 뒷걸음질. 어휴, 베베토 아무래도 잔뜩 긴장한 듯한데. 야. 아니 등치나 인상으로 봐선 한판 붙을만도 한데. 커가지고. 베베토 늘 K-OP다. 베베토가 한껏 수그리고 자리를 피하는데도. 어휴, 앵이는 영 못마땅한 듯. 앵이가 성깔이 있네요. 박수치는 베베토가 단단히 셈이 났던 모양. 이야, 오는 것도 아주 표적스러워. 그만하시죠. 앵이는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앵이야, 베베토, 베베토 들어가. 베베토 들어가. 어, 그래. 베베토 들어가고. 어, 어휴, 화났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왜 그래, 베베토한테. 하지마. 카카스로 떼어놓았지만 얼어붙은 표정의 베베토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겁먹은 얼굴이에요. 무서워. 빨리 나와, 일로 와. 엄청 겁먹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겁에 질린 얼굴인데. 앵이가 이렇게까지 질투한 적이, 그렇게 심하게 한 적이 없는데. 카메라가 베베토만 그렇게 찍으니까. 한참 동안이나 주변을 살피고 눈치만 보던 베베토. 이제 어두운 구석에서 빠져나와 마음을 좀 놓나 했더니 어이구, 다른 고양이들을 피해 또 다른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만다. 워낙 베베토 소심한 것 같아서 평소에는 어떤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지금 제가 자리 집을 많이 비우기 때문에. 자, 현선 씨의 걱정에 녀석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살펴보기로 했다. 갔다 올게. 일하러 나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소심한 베베토에게 누군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것. 자, 현선 씨가 나가자마자 어? 아니 이게 뭔 일인지? 방으로 온 베베토가 전에 없이 침대로 올라가더니 하얀 틀의 꼬맹이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자세히 들여다봐도 분명 베베토가 먼저 시비를 거는 상황. 괜히 꼬맹이에게 화풀이다. 괴로운 나머지 도망가는 꼬맹이. 그러나 그것도 잠깐, 끝까지 쫓아가는 베베토. 너 일로 와. 너 아까 내 밥 뺏어먹자. 이게 아주 그냥 너 주인 눈앞에 참전. 이게 어떻게 한 번만 더 밥 또 금대로 막 그냥. 어떻게 된 거죠? 게다가 조금 전까지 서열 1위 앵이에게 벌벌 떨더니 지금은. 어머머, 쟤 좀 봐. 야, 너 눈 안 깔아? 아, 난 아까 100까지 깔았어. 너 눈 안 깔아? 안 깔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뿐만이 아니다. 눈 구석으로 숨어들던 베베토가 가장 높은 꼭대기 위를 선점하곤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다. 심지어 그 위에서 바닥에 있는 앵이를 굽어보고 있는데. 아, 이 사실을 어찌 전해야 할까? 얘들아, 엄마 왔어. 얘들아, 밥 줄게. 일로 와. 아무것도 모르는 현선 씨는 평소처럼 녀석들 밥부터 챙기는데. 밥도 뺏기고 막 그러는데. 아참, 다시 소심 컨셉으로 돌아온 베베토. 반전인데요. 와, 여전히 비켜내서. 내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글쎄요. 순진한 척 박수를 친다. 야, 너 아까 우리가 다 봤어, 야. 이거 줘, 베베토? 갑자기 여우 같아 보이네요. 어, 베베토. 고양이들이 빨리 달라고? 알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줄게. 녀석의 실체를 알기에 살갑지 않은 눈초리. 어이가 없는 거죠. 난 죽이겠잖아. 아, 눈빛 베베토는 그러거나 말거나다. 혜연 씨, 이거 잠깐 보시죠. 네? 잠깐 혜연 씨 외출했을 때 그때 영상이거든요. 현선 씨가 몰랐던, 아니 현선 씨 앞에선 감춰왔던 베베토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는 순간. 베베토가 이래요? 네, 이런 모습 보셨어요? 아, 저 처음 봤어요. 완전 연기자. 뭐 잘 노니까 다행이지만 어째 좀 속은 것도 같고. 너무 소심하고 구석에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노니까 좀 마음이 노해지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 너무해. 나랑 있어도 그렇게 놀아주지.